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약선 예찬 두 번째 이야기죠.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제 약선 음식이라는 거는 이제 먹으면 몸에 약이 되느냐 이러는데, 아니, 음식은 음식이지 음식이 약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럼 약이 뭐야? 약이 뭐야? 여러분들이 약이란 그 한자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에 이제 풀초자를 적잖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절골락자를 적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약이란 그 글자를 이제 풀이하게 되면 어떤 풀을 삶아가지고 내가 먹었더니 그 몸이 즐겁더라. 절골락자니까 몸이 즐겁더라. 이제 그게 이 한자로 이제 약이란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되게 아파.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 다 약들이 다그 식물에서 났잖아요. 이제 풀 아니면 풀뿌리, 뭐 이파리, 뭐 이런 대부분 다 식물이에요. 근데 머리가 되게 아파. 근데 어떤 이제 풀뭐 이것저것 합해가지고 이제 그걸 딱 삶아가지고 먹었더니 그 머리가 안 아파. 그게 약인 거예요. 내가 무릎이 아파. 그러면 이제 무릎에 좋은 뭐 이것저것 저거 몇 개를 이제 삶아 먹었더니 내 무릎이 안 아파. 그게 이제 약인 거죠. 근데 이제 약선 이거는 이제 약선 음식이라는 거는 먹으면 그럼 어디가 안 아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간이 안 좋은데 약선 음식을 먹으니까 간이 좋아져. 그건 아니에요. 음식은 음식이고, 약은 약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구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약선 음식이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선 음식은 먹으면 속이 편안한 거예요. 일단은 소화가 잘 돼야 되죠. 왜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이제 건강한 음식이다 보니까 내 몸에 들어가게 되면 내 속이 편안합니다. 두 번째 이제 속이 편안하다는 것은 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소화가 잘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똥이 잘 나오죠. 그러면 먹고 소화 잘 되고 똥잘 누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잠을 편히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소화 잘 시키고 그리고 똥잘 누고 그리고 잠을 편히 자는 거. 그게 저는 약선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새로 이번에 이제 오픈한 약선 예찬 약선 음식 전문점이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 우리가 모든 음식들을 소화를 잘 시키려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내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화 효소를, 인체에 소화 효소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에너지 이런 걸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몸이 조금 딸려요, 힘이. 근데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발효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발효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발효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그 균이 저희들 회사에서 판매하는 이제 이 균이죠. 이제 유원 플러스균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이 이름이 바뀔 거예요. 이제 유인균 플러스로. 네, 유원 플러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야? 이제 유원이라는 이제 그 이름이 이 균종 이름이에요. 이 안에 이제 유원이라는 균이 하나 더 들어갔어. 그게 그걸 플러스 유원이라는 균이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이제 플러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유인균 플러스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포장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가격도 똑같고 이름만 바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발효 종자균을 가지고 바깥에서 이제 우리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먼저 소화를 시키는 거. 이제 그걸 우리는 발효를 한다고. 발효라고 하는데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장아찌 있어요. 장아찌. 그럼 장아찌를 내가 먹어가지고 뱃속에서 소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인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화 효소도 써야 되고 에너지도 써야 되는데 바깥에서 이 미생물을 장아찌에 넣어버려요. 예, 넣어버리면 이 미생물들이 이제 그 장아찌를 소화를 시킨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 발효라고 한대 있죠. 그리고 발효된 음식을 먹게 되면 일단은 속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많이 절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밖에서 한 반쯤 소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생물들이 작용해가지고 소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속에 들어가도 뭐 반만 소화를 시키면 되니까 그게 더 빨리 이제 분해도 되고 소화도 되고 똥으로도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이 편한 거죠. 두 번째 이제 이 저희들 약선 예찬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 제철에 나는 무 좋은 거 사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식재료들, 뭐 마늘이니 양파니 좋은 거 사면 그게 건강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즘 이제 뭐 논이나 밭에 농약 안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논밭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비료 안 뿌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거의 다 대부분 뿌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이미 옛날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면 땅이 어떻게 됩니까? 비옥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는 그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작용입니다. 그 미생물들이 그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건강한 그런 성분들을 묻고 먹고 똥 싸고 먹고 똥 싸고 이렇게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여러 가지 막 그 여러분들이 흙 하나 딱 뜨는데 거기서 100억 마리가 넘는 미생물들이 거기 있다 그럽니다. 흙 이렇게 한 줌에.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그 흙 속에서 지 나름대로 이제 먹이 활동을 막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요. 이제 그걸 우리는 글로말린이라고 그럽니다. 이 글로말린이라는 그 물질이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땅이 이제 점점 황폐화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땅에다가 비료를 안 치면, 비료를 안 주면, 그것도 비료도 그냥 비료입니까? 화학비료 아닙니까? 화학비료를 안 주면 그 땅에서 제대로 이제 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땅에다가 비료를 쓰는 거예요. 천연비료를 쓰면 좋다는데 천연비료가 또 뭐예요? 그 개분, 저는 개분이라 가지고 뭐 굉장히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닭개짜입니다. 닭개짜. 닭똥이에요. 개분은. 예, 그 다음에 돼지똥.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땅에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닭똥, 그 다음에 돼지똥 가지고 이제 퇴비를 만들면 충분히 발효를 시켜야 됩니다. 개들이. 그럼 충분히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돼지똥, 닭똥 냄새들이 그 발효하는 그 공장에서 푹푹 나야 돼요. 그럼 옆집, 앞집, 뒷집 다 나야 됩니다. 그러면 민원 생기는 거죠. 민원 생기고 뭐 어쩌고 하다 보면 뭐 이건 뭐 출하하기 전에 이미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떡버떡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제 출하를 하는 겁니다. 닭똥이고 돼지똥이고 제대로 충분히 발효시키지 않으면요. 땅에다 뿌리 놓으면 거기서 뭐 미생물들이 제대로 살겠어요? 그 똥들이 제대로 이제 발효를 안 하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밭 이렇게 논밭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막 완전히 그냥 그 논에서 밭에서 퇴비 냄새 때문에 기절할 뻔 저는 이제 자전거 타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나가다 보면 막 그냥 그 냄새 맡고 막 기절할 뻔했습니다. 완전 고약해도 고약해도 그런 냄새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닭똥이나 돼지똥이 당연히 뭐 그런 냄새가 나지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제대로 발효된 똥은요 구수합니다. 여러분들 아기들 똥 보세요. 아기들 똥, 아기 건강한 아기들 똥은요 구수해요. 뭐 이건 된장이지 똥인지 구별할 된장하고 똥하고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만큼 구수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환자들, 몸 아픈 사람들, 그다음에 뭐 암 환자라든지 중증 환자들 그런 분들 똥 냄새 맡아 보십시오. 정말 고약합니다. 돼지들도요, 돼지도 그러고 닭도 그러고. 자연에서 이렇게 내 키우고 건강한 음식들을 이제 건강한 사료들 이런 걸 이제 먹은 돼지들은요 똥 냄새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뭐 돼지 똥 돼지도 좀 뭐 이렇게 별로 건강하지 않은 애들 그 막 똥가 와가지고 그것도 좀 시간을 두고 제대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또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제 퇴비라고 뭐 만들어가지고 밭에다 뿌리 놓으면 그 있는 미생물들이 그 똥 냄새 때문에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빵구 딱 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절도할 정도죠. 그것도 빵구 냄새가 좋으면 뭐 삥 이러면서 이제 조금 이쁜 빵구 같으면 모르는데 이 뭐 완전히 거의 독가스 수준의 그런 빵구 누가 한 명 끼고 나면 그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얼굴 색이 다 바뀝니다. 똥색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한 소, 건강한 돼지, 건강한 닭 에서 닭똥들은 진짜 퇴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뭐 사육장에서 막 그 이 몸도 못 움직이게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 그 애들 똥이 무슨 그저 퇴비가 되고 뭘 그게 되겠어요. 그것도 제대로 이제 발효를 만약에 시키면 다행이죠. 예, 시키면 좋은 퇴비죠. 근데 제대로 발효를 안 시키게 되면 그 자체가 오히려 땅을 더
나쁘게 이렇게 만들어, 아, 나쁘게 안 만들지만, 이렇게 농작물한테 이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 사고 있는 그 재료들, 이게, 사실은 저는 막 조금 삐릿하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 이 옛날처럼 뭐 정말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퇴비를 주고,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뭐 똥오줌 이렇게 제대로 줘가지고 한 이런 애들은요, 먹으면 이제 이뭐 과일이나 그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이 색깔도 분명하고 맛도 분명하고, 그다음에 그 저기 뭡니까? 지 성질도 분명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한겨울에도 수박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겨울에 수박 그거가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여름에 땡볕을 받으면서 이제 먹는 그 수박이 진짜 달고 맛있고 막 그런 거죠. 그리고 한여름에도 우리가 뭐 이렇게 겨울에 나는 저기 한여름에도 우리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과일들을 먹는다니까. 이게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되었다. 뭐 비닐하우스 가지고 지철도 아닌데 철딱선이 없이 지철도 아닌데 막 나오는 그런 과일들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런 그것들이 얼마나 건강하겠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저희들 약선 예찬에서는 어떻게 그걸 충분히 발효시켜야 된다는 거죠. 발효.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발효 미생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발효 미생물을 가지고 충분히 발효시킨 음식들. 이제 그런 음식들이 건강한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저희들 약선 예찬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는 쥐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음식들은 일기, 일미, 일색이 있다는 겁니다. 일기 이는 지 성질이 있다는, 지 기운이 있다는 거죠. 일미, 지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색, 지 나름대로 색깔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어떤데 저 유튜브 보니까 노란 수박 이렇게 하더라고. 수박이 왜 노래? 예, 수박이 빨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뭐 어쩌어쩌 이렇게 뭐 해가지고 수박이 노랗다 그러더라고. 근데 이참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 나름대로의 그저 과일이나 아니면 뭐 모든 음식에 지 기운, 지 기운, 그다음에 지 일기, 일미, 지 맛, 그다음에 일색, 지 색깔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추가 하나 땡초 먹고 싶은데 땡초 좀 주세요. 이제 식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땡초도 아니고 뭐 이거 그저 오이도 아니고 뭐 닝닝한 거 주면 어떻게 되죠? 짜증나죠. 예, 그러니까 매운 거를 먹고 싶을 때는 그 지, 고추의 땡초의 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기, 그 매운 그 기운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먹고 싶다는 거는 몸이 땡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마다 그 음식의 그 고유의 그 성질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요런 걸 드셔야 됩니다 하면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걸 권해야 돼요. 왜 음식 드시는 사람들이 그까지 다알 필요는 없는 거죠. 아니 돈 내고 사 먹는데 말로 그까지 우리가 다그 사람이 알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하도 이런 공부를 좋아하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가서 이제 막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건 내 체질에 안 맞는데 그럼 빼고 요런 거 다른 거 먹고 요건 내 체질에 맞는데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은 알아서 먹지만 일반인들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런 걸 가지고 요런 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저희들 그 이번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 약선 예찬의 그 특징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이제 모든 음식은 다 목화토금수의 체질적인 특징이 있다. 이제 그걸 그 사람에 맞춰 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컨설팅 조언을 해준다는 거.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아무리 뭐 이제 좋은 재료를 사고 싶어도 이 농사하는 실정이 농약 쓰고 비료 쓰고 뭐 저거 하면 그 재료 자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깥에서 우리가 이제 요는 비싼 발효 종자균을 유원 플러스균이죠. 이제 요거를 사용을 해서 바깥에서 반쯤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먹으니까 속에서 이제 좀 속이 편안하다 뭐 이런 걸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저희들 약선 예찬이의 다른 이제 음식하고 특징이 있는 거다. 그 제일 큰 특징은 이제 약선이라 가지고 진짜로 안에 약을 넣느냐? 약안 넣습니다.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 그리고 이제 약선이라는 건 이제 음식, 약선 음식의 특징은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소화가 잘 되고 똥이 잘 나오고 그리고 뭐잘 먹고 똥잘 사고 그리고 그러니까 잠 잘하고 이제 그게 약선 음식의 특징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발효를 해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 체질에 맞춰 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체질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왜이 공부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뭐좀 어느 정도 뭐 이제 이런 약선 음식을 자유자재로 만들려고 그러면 최소 공부만 1년 반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 밥한끼 먹으려고 공부를 1년 반을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데 해서 이제 주문을 해 보면 아 내한테는 이런 이런 음식이 맞구나. 그리고 봄에는 어떤 음식이 맞고 여름에는 어떤 게 맞고 가을에는 어떤 게 맞고 겨울에는 어떤 게 맞고 그래가지고 철마다 여러분들이 조금 주문을 해서 먹어보고 그다음번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그 주문을 하면 조금 더 비싸죠. 다른 데보다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막 이렇게 이제 많이 개입이 되니까 그게 다 인건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식당 보면 재료비가 30%래요. 재료비 30%.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가는 경비가 이제 또한30% 집세 한30% 된대요. 그리고 이제 40% 정도 가지고 뭐 이제 주인 이제 집주인 뭐 그거 뭐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제 인건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 비용들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더 비싸죠. 제일 싸게 먹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요 유원 플러스 균을 가지고 만들어 먹는 거예요. 예, 내가 만들어서 먹으면 그게 제일 싸게 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좀 어렵다. 뭐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해서 이제 봄에 한번 주문해 보고 여름에 한번 주문해 보고 가을에 겨울에 하면 아, 내 체질에 이런 게 좋구나. 그리고 또 한번 먹어 보면 그 철에 먹어보면 확실히 자기 체질에 맞고 몸에 맞으면요, 속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똥잘 나오고 하면 그게 뭐 여러분한테 좋은 거죠. 근데 먹었는데도 덥수룩하게 소화가 안 되고 뭔가 좀 불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건 여러분 체질에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어봐야지 알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 걸 한번 할 때, 이제 요런 이제 약선 예찬, 이제 저희들 황세란 박사의 이제 유인균 발효. 이제 요 간판이 달린 거는 저희들이 직접 다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그렇다고 황세남 박사가 요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여기에 이제 또그 요리를 잘 하시는 쌤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요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컨트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마음입니다. 마음. 예,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예, 손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단은 좀 마음이 좀 넉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이거 하면서 이제 균 이것도 이제 넣으면서 벌벌벌 떨고 뭐 넣고 그다음에 뭐 하면서 이거 빼버리고 저거 빼버리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통밥 때리고 이러면 음식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약선이고 뭐 아무리 뭐 좋은 발효 종자균을 쓴다 그래도 그게 무슨 놈의 약선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 간판을 황사람 박사의 유인균 발효라는 이 간판을 다는 그런 이제 샵들은 저희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아 저분 같으면 넉넉한 분이구나. 그래서 음식은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지 음식이 제대로 되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뭐 독입니다. 독. 그냥 뭐그저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 나쁜 그런 이제 마음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요. 그 독이에요. 그게 무슨 놈의 밥이 되겠습니까? 음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는 이렇게 잘 선정을 해가지고 요 간판들을 이제 달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간판이 있는 이제 그런 곳은 아무리 뒷골목에 작은 가게라 그래도 전부 저희들하고 연관이 있고 또 우리가 신뢰하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하고 제대로 음식을 만든다. 그리고 여러분 체질에 맞는 그런 음식을 이렇게 권해드리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받은 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